오늘 구원의 절기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기 마태복음 12장 22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될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요즘 금요일날에도 또 오늘 오전에도 계속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절기죠. 구원의 절기에서 이제 10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집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가 우리 안에 풀어져서,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매해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역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해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터치받고 그 영역들이 1년 동안 회복되어지는 이런 주기를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분별하는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같이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는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 원리들을 계속 보고 있고 그중에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이 다섯 개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를 하고 있다. 이 어디 위치인지를 항상 이렇게 방향 감각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절기를 11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하나씩 진행하고 있죠. 첫 주에는 세례 요한의 제사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또세 번째 주에는 삭개오가 먼저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했던 그 결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던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또 여자로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 나라에 결여되어서 떨어졌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시 들어오는가. 또 중풍병, 새겹줄. 그리고 지난주에 결과 없이 수고하는 것,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던 이 상황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7주 차입니다. 이성을 잃은 비극적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성을 잃었다?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이성을 잃기보다는 이성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경이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의 문제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눈만 멀어도, 보지 못해도 너무 답답한데, 거기다 말까지 못하니까, 거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고쳐주었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런 정말 기적을 바라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무리들의 반응과 또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 사건을 해석했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된 건데,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까지는 상황 인식이 같았어요. 그런데 쫓아내는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 이 똑같은 사건인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게다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존경받았고 그 당시 약 6천 개나 되어진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볼 수 있는 건, 이게 참 말도 안 된 얘기죠. 말도 안 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툭툭 말하면서 대답하는 우리의 습관들이 상당히 이럴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마침내 28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지금 뭐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쫓아냈어요? 성령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시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자꾸 이렇게 웃음이 비실비실 나는 건 저의 옛날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강의 가서 성경을 어떻게 읽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뇌를 빼놓고 읽으셔야 된다고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이력이 IMF 간사 출신이잖아요. 지성사회보고마를 꿈꾸며 이 지성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지성을 꺼내놓고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니까 완전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뭔가 일이 있어도 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는 오히려 반대로 정말 지성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20년 동안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것과 반대로 얘기한 걸 보면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근거가 뭐였죠? 내 경험일 때가 참 많았죠. 그동안 경험을 보낼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방식이었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예. 제가 모교에는 뭐 성령의 그런 역사가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전통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긴 하죠.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 있고요. 지난 기수에 TS에 오셨던 목사님은 그 교회 전반적으로
그 전임 목사님이 기도는 30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30분 이상 못하게 교회에서 법으로 정해서 30분 이상씩 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교회예요. 예.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또뭐 새벽에 방언하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 방언기도 크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 왔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의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지성 갖고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데 뭘로 판단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해력 혹은 경험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 근데 이게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죠.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둘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경우. 이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여지가 없는 분들은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거의 다 사단의 역사로 막는 거죠. 제가 정말 의아했던 거는 우리나라 지리산 근처에서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목회자 모이며 막 1,00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모이고 그 사람 그 목사님이 강의한 그 신약 66권이 저도 갖고 있어요. 네 권에 나눠져서 이렇게 이름만 되면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한 번씩 거쳐가거나 아는 목사님. 그래서 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같이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이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엄청 읽으셔서 막 말씀을 크게 하시는데 방언에 대해서는 부정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제 강의 중에 그런 게 나와요. 방언이 도대체 뭐냐고. 방언을 써보자고. 따따 떠떠 띠띠 또또 주어가 뭐냐고 동사가 뭐냐고 성령님이 이따위로 얘기하냐고 이러면서 방언을 다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그냥 확 몰아버렸어요. 성경을 수백독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것을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인데 방언은 귀신의 역사로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참,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꼭 그분을 욕할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쪽을 알기 전에는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있지만 좋지 않은 이게 생각들이 자꾸 나서 빨리 맞춰야 되는데. 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이제 한쪽에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것도 있었지만 한편씩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 문제의 요인.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성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 오죽하면 기도를 하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오직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지금도 이렇게 팽배한데, 좋지 않은 예가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절제하느라고, 주님, 예, 절제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둘다 영이시잖아요. 영이요. 근데 그 영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날 훈련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아주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걸음을 잘못 뛰어서 돌부리에 뚝 걸려갖고 내가 넘어졌는데 사탄이 공격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걸음을 잘못 걸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성교사님한테 저 요즘에 이쪽이 좀 이렇게 째릿째릿한데 이게 뭘까 그랬더니 피곤하셔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런 게 하도 많이 생각나서. 자,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시각이 어디 쪽으로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초기에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죠.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더라. 예. 그때 들었던 게 쇼킹했거든요. 예.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얘기하면서 목회가 별거 있나 이것저것 하면서 성도가 은혜 받으면 그걸로 하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고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막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필로 꽂혔던 사람.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 순종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혼동을 오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준비되어 줄 건 뭐냐면 분별력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친척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친척 중에서 예수님 뭐, 야, 쟤 미쳤다. 미쳤네, 야. 어쩌다 저렇게 됐니?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는 것.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해왔던 내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 23절 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이게 우리의 보는 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눈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자꾸 침침해져요. 자꾸 침침해져요. 주로 하는 게 또 컴퓨터 가지고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안경 쓰고 컴퓨터를 잘 못해요. 안경을 돋보기로 바꿔야 돼요. 바꾸고 하고 이 안경 쓰고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다 초점이다 보니까 고개가 점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거울에 제 모습 비쳤는데 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컴퓨터를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우리의 보는 눈은 분별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그냥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마음의 눈, 영의 눈, 분별할 수 있는 이 눈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 가치가 자꾸 이제 바뀌면서 저도 한 주장, 한 성격 했으니까 이게 옳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면 그건 제가 오를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주장하고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유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점이 이게 옳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이 그룹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시키느니 그냥 한 마음으로 가면서 차차차차 바꾸자 뭐 이런 의도였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옳다. 옳은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야대 박사에 만나서 더 많은 걸 느끼는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의 목적은 절대 사역이 아니다. 일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책을 내거나 책 내는 것도 관심이 없고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너무 고집을 피워서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요? 일하는 걸 다 멈춰놓고 이거를 기다려요. 이 사람이 오케이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우 막 이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기질이 자꾸 나와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도 나의 목적은 이거다. 네, 이런 일도 이렇게 몇 번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레위기 11장 47절에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 우리에게 이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따로따로 해라. 이거보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이걸 율법으로 이거 먹으면 구원받고 먹지 않으면 너희가 더 정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해준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하면 불량식품 먹지 마라. 건강한 식품은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32장 28,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전략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하면 딱 완전히 우리나라 팍팍 꽂혀요. 정말 우리나라 전략이 없어서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한국은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새로운 일들은요 거의 한국으로 와요. 오고 나면 그런 걸 막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이 탁탁탁 해가지고요 일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 1, 2년 지나다가 그게 아니면 또 싹 사라져요. 거의 거쳐가요. 거의 거쳐가요. 근데 분별이 되면 그 순간에 아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딱 그을 수 있을 텐데 그 분별하는 일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사람 낭비 그리고 나중에 또 그게 아닌 게배 이러고 또 그 산이 맞는 게배 이러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 일어나는 아주 문제되는 것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배교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
제 실명을 거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배교 얘기하고 지는 또 미국 가서 도망가 있고, 뭐, 하여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진짜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인데, 자기는 또참 선지자라 그러고, 선지자 어떻게 네가 선지자였느냐 그러면 하나님 직접 선지자 세웠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상한 얘기만 하고 다니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것 중에 예루살렘과 관련돼서,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다 들려요. 지금 살살 그쪽도 모이고 있는데, 예루살렘 제2공의회를 열자라는 세계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1차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2차 공의회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열시다 이래갖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제2차를 열기 위한 운동을 하시는 몇몇 분들 있어요. 제가 딱 듣기에도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여갖고 또뭐 그게 굉장히 신선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도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저기 솔로몬 이야기잖아요. 듣는 마음이 뭐죠? 결국은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머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이 세상에 없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가장 큰 핵심은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숨은 동기가 그말 가운데 꼭 나타나요.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저는 머리가 왜 그런지, 이런 걸막 분석하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뭐, 이제 노회 같은 데 회의하는데,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뭐,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갖고, 주의 깊게 들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월요일날 회의하지 말고, 화요일날 회의하자는 거였어요. 월요일날 목회자 쉬는 날인데, 이날 왜 노회를 하고, 이날 왜 휴차를 해가지고, 우리가 개혁하자. 그래서 화요일날로. 노회는 안 됐고요. 시차례는 화요일로 옮겨졌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종교 개혁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을 해요.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계속 이 시즌을 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3절 볼까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그럼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분별이 생겨집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도 얘기하고 요즘에 주변에 가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깜짝 놀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사탄의 공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거다.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는 진동하는 시즌이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사탄이 흔들까요? 하나님 흔들까요? 갑자기 멍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흔든다는 근거는 뭐예요? 사탄이 흔드는 거 아닐까요? 사탄이 흔드는 것도 있겠죠. 사탄이 흔드는 것도 있겠죠.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관련돼서 뭐 여기저기도 뭐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말씀 보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열방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를 대한민국만의 문제로 풀어내면 이상하게 우리 약간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풀어내거나 뭐 상처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풀어내 이런 식으로 얘기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엔타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기 원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완전 큰 그림을 갖고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것에 핵심을 놓여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수요일날 우리 오성 교사님이 이야기한 거에 제가 굉장히 동의해요. 저도 그 말엔 동의해요. 대한민국이 하나 되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지면 거기에 일어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해요? 분열의 영으로 강력하게 막고 있어요. 네. 분열의 영으로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남한과 북한에 나눠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면 이거는 열방을 향하여 미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하나님 이름에 팍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우리 생각을 이제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요. 달려갈수록 계속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성령께서 어떤 검을 잡아서 사용하시는지를 계속 집중해서 네. 아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이 무빙 움직이심 성령의 파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집중해서 보고 그 흐름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대 박사님 글에 보면 그 안토니우스 이 사막의 영성의 가장 첫 그 교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그분과 이렇게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많은 제자와 다른 수사들이 와서 도대체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데 영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입니다. 은둔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반박을 좀 하셨어요. 사랑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무분별한 사랑은 정말 지금 매를 들어야 하는데 그걸 사랑으로 하다가 오히려 사랑 얘기만 하다가 사랑, 긍휼, 자비 얘기하다가 무분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과 은둔은 있지만 그거를 견디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견디하게 배고픈 거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은둔에서 외로움을 견디하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그 수사 중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게 막 5년을 견디다가 어떤 아가씨가 왔더니 그냥 한 방에 넘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금식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견디다가 견뎌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건 적절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에게요, 여러분, 분별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그걸 뛰어넘는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걸 열어놓고 구해야 돼요. 이거 진짜 힘든 사람이 접니다. 제 스타일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일로 나가고자 라고 하는 몸부림이라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워낙 실수를 많이 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사탄의 역사였어. 아, 이게 참 반대도 많아요. 이건 진짜 사탄의 역사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의 역사였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거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마다 이게 몇 번 깨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뭐지? 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판단으로는 반드시 이건 진짜 사탄의 역사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였던 거야. 전부에서 뭐 재산 기도 하다가도 어렸을 때 생각난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저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걸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제 습관이 그래요. 하나님 뭘 하시려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하고 하세요. 결제 좀 받고 하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모르는 길 데려가지 마시고 모르는 길 좀 설명 좀 미리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네. 그러면 네가 안 가잖아. 그렇죠, 안 가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이게 지금 마지막,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마지막 히브리서 4장, 5장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지각을 사용한다.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 땅에 있는 동안, 제가 일하는 그 흐름과 패턴을 조금 이제 캐치가 되니까, 제가 지금도 제일 궁금한 건, 하나님께서 그 뉴자이언을 미국의 피닉스에 만들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성령이 다 말씀해 주셨대요. 몇 번 얘기했죠. 한국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물어보자 그러는데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하셨어요. 피닉스 가서도 물어봤는데 쓱 웃으시면서, 그게 나오게 프린트돼서 나눠주면 반드시 먼저 1순위로 줄게. 그러나 지금은 얘기 안 해.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여. 그동안 내 해왔던 패턴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 앞에 점검하는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가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내 생각으로 나오는 건 거의 부정, 거의 부정.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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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오케이, 이렇게 가셔야 된다. 제 느낌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대 박사님은 다섯 번 검증한다고 했죠. 저는 세 번 검증하는 쪽인데 적어도 두 번은 검증하셔야 돼요. 더블 체크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짝 일어나시지 말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좀 더,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 번 정도는 체크를 하시란 말이에요. 서라운드로 들릴 때까지는. 근데 우리 아 박사님은 다섯 번을 점검하고, 그리고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자는 거죠. 성령 일하심을 보자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단이 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거짓의 아비로 또 천사로까지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가장 자그자 분장이라 그랬고 가장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맞아요. 천사가 나타나 또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성경 읽는데 왜 천사가 나타나 이게 맞는단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 이해죠. 예수님이 오셔도 잠깐 기다리시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게 뭔지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쉽게 우리 생각에 여러분 사람마다 이게 참 쉽게 움직이는 코드가 있어요. 어떤 건 굉장히 신중한데 어떤 건 그냥 팍 필요 오면 그냥 몰빵하는 이런 코드가 있어요. 사람마다 독특하게 있어요. 그 특히 가족끼리는 금방 알아요. 예. 금방 이 사람이 확 딱 그렇게 신중하다가도 어떤 부분은 확 해서 딱 결정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고 분별하여 아 이게 하나님의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을 구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충분하게 검증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런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즌입니다. 네.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